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가자! face to face랑 똑바로 다니는 이 체의 길을 얘기를 하는데요. face는 이제 이 클럽 헤드, 얘를 이제 face라고 얘기를 하고요. pass는 이제 우리가 체가 다니는 이 헤드의 길을 얘기하는 건데, 이 face to face, 이 체의 길을 저희가 0점대로 되면 미션 성공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제가 뽑은 건데 참 죄송하네요. 괜찮아요. 현지 프로가 1등 할 거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할게요. 박수 쳐주다가. 보통 구질이 다 거의 드로우 치세요? 어떻게 네, 되세요? 저는 드로우예요. 저도 드로우. 오! 다 세 분 다 드로우. 저도 드로우거든요. 아, 그러면 다 드로우예요? 저희 그러면은 다 인투 아웃이 나오겠네요. 좀 심한 인투 아웃이라.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되겠죠? 나오겠죠? 나오겠죠? 뭐 밀어치게요. 밀어치게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저는 똑바로 치기 위해서 손목을 이렇게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똑바로 나와라. 오! 2점대 나올 것 같은데? 이야, 제로 나오시겠지? 와, 이건 진짜 제로다. 우와, 이것도 굿샷. 오, 1.3. 오, 이것도 괜찮은데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망치는 금지포인트. 다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는 일단 저의 궤도를 알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가서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심한 훅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저는 아웃인으로 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구질을 조금 더 잘 알고 스윙을 조금 더, 제가 만약에 인투 아웃이면 조금만 더 아웃인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렇게 수치를 확인하면서 스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제가 원래는 인투 아웃인데 아우트 인으로 좀 스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으로 나왔어요. 괜찮네요. 오, 1.5. 네. 오, 진짜 인으로 왔다. 네. 0대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한 번의 기회로 너무 부담스러운데? 0.1이 너무 빡셌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보폭을 줄여갔어야 됐는데. 어우, 진짜. 역시 성질이 나온다. 그래도 나오는데요? 저는 금주 프로님과 같이 뭐 인아웃 스윙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드로우를 많이 치고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 투 패스를 조금 좋게 나오게 하려면 금주 프로님과 같이처럼 아웃 투 인으로 좀 쳐볼 생각이에요. 오프신가요? 컨트롤 맞아요. 똑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쳐볼게요. 마지막.
저는 일단은 여기 앞에 목표 지점을 하나 찍어놓고 예, 클럽을 이쪽으로 쭉 똑바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목표 타겟을 한 30cm 앞에다가 좀 정해놓고 찍어놓고 클럽이 그 목표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헤드 페이스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아, 약간 드로우가 나네. 사실 근데 2점대도 되게 잘하는 건데. 아, 저의 구질이 완전 또 드로우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진짜로 드로우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핀을 안 보고 무조건 우측을 보면서 겨냥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한번 맞춰서 일단은 뭐 경기니까 한번 최대한 똑바로 날려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안 된다. 야, 네. 어떻게 0.0을 이기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우승자는 뿅프로! 어려운 부분에서 제가 1등을 하네요. 완전 줄자. 앞으로 이제 줄자 미녀로. 감사합니다. 빨래줄 미녀로 일단은 낙인 당첨! 감사합니다. 네. 미녀 골프의 바나다 랜덤 빡!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